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등을 지고 쳐라,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, 수직 낙하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.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. 백스윙 때는 공간을 만들고 오른쪽은 뒤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체중의 흐름이 왼쪽으로 넘어간다. 위로 올라가면서 클럽 헤드가 던져지고 넘어간다. 참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지만 막상 공을 쳐보면 그 반대로 하게 되죠. 그럴 때 이 동작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오른쪽 어깨를 보세요. 보고 움직여보는 거예요. 계속 끝까지 오른쪽 어깨를 보면서 체중의 흐름이 왼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거예요.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으면 아마 체중도 왼쪽으로 진짜 잘 넘어가고, 그리고 양팔이 몸 앞에서 잘 던져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. 상체가 어쨌든 뒤에 있는 상태예요. 뒤에 있는 상태,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 양팔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. 근데 굳이 여기서 왼팔을 피잖아요. 그러면 승모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또 당겨치는 샷을 할 거예요. 오른쪽 어깨를 보고, 오른쪽 어깨만 보고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간다. 그럴 때 이렇게 팔이 지금 잘 보시면 펴졌다가 이렇게 접어졌죠. 이 움직임, 오른쪽 어깨를 보고 하니까 오른쪽 어깨가 막 들리거나 이러지 않았죠.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열리고 닫혔어요. 자, 그 느낌만 주고 바람소리를 내보는 거예요. 천천히 올라오세요.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 보는 거예요. 하나, 둘, 이렇게만 하고 이 동작에 대한 기억을 몸에 심어놓고 가볍게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 어깨를 보면서 내 손이 너무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오지 않고 오른쪽 어깨랑 또 멀어지게, 이런 느낌이죠. 그래야 이 공간을 유지하고 이 공간을 또 압축시켜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.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 어깨를 보고 최대한 밀지 않게 그대로 빠져주는 거예요. 그때 손은 몸에서 멀리만 주면 정확한 위치로 옵니다. 이쪽으로 빠지면 제껴질 수 있어요. 이 부분을 조심하는 거예요. 보고 올리고 다시 공을 보고 그 부분을 왔다 갔다, 그리고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. 그럼 이 연습을 하면 좋아지는 점은 왼쪽으로 먼저 눌립니다. 그 다음에 회전이 들어와요. 하나, 둘.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오른쪽 어깨도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.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응한다.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. 완만하게 너무 빠지지 않는다. 보면서 하더라도 손은 몸에서 멀리 주는 거, 이것만 지켜주시면서 왔다 갔다, 공을 보고 그 느낌을 주고 왔다 갔다. 그럼 상체는 뒤에 있지만 체중은 지금 왼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. 첫 번째는 체중의 흐름을 그러면 더 확실하게 왼쪽으로 보내면서 바람 소리를 일으켜 본다. 그래서 공 치면 훨씬 더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겠죠.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제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고요. 사람마다 스윙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연습은 공통된 겁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레슨을 받든 어떤 연습을 하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세요. 비거리, 정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드라이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, 그럴 때 이렇게 심플한 동작으로 연습을 하고 공을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.